그렇게 아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. 오히려 왜곡된 시각만을 바꿔놓는 것들이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?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의 편견, 선입견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.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셔야 합니다. 그 밑으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나무에 걸쳐앉아 있는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. 내가 오늘 당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먹어야 돼. 그때 그 급히 삭개오는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. 영접. 오늘 여기 영접했다는 말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.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했다. 여러분, 미국에서 최고의 부를 누렸던 그 카네기나 락펠러 같은 사람에게 질문했다.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? 두 사람 다 똑같은 얘기예요. 나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. 카네기가 하는 말.